웃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참아야겠죠. 예.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 저 멀리 한 노인이 걸어옵니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데요. 바로 그때 뭐가 어우 죄송합니다. 나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더 가상 전화보다 지금 더 가상에는 못 가잖아. 하지 말았어요. 네, 제가 하지 말았어요. 저는 여러 가지 그냥 원래 안 될 줄 알고. 운전자의 차에 부딪혀 지팡이가 구부러졌다고 말한 노인. 운전자의 잘못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천천히 영상을 보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슬쩍 내밀어요. 차에 대는 걸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 순식간이죠. 옆으로 이렇게 짚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앞으로 짚는 거야. 할머니 허리 앞으로 짚는 게 옆으로, 다리가 아픈 게 옆으로 이제 팔에 끼워. 애매하네요. 예. 일명 지팡이 치기로 불리는 보험 사기. 미리 구부러뜨린 지팡이를 자동차에 들이댄 후 보상액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아들이 독일에서 사다 준 고급 지팡이가 망가졌으니 수리비를 내놓으라며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서 현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 합의서까지 쓰면서 말이죠. 이런 경우 많군요. 지팡이 치기는 주로 좁은 골목에서 벌어집니다. 차가 오자 뒤에서 뭔가를 감추고 다가오는 노인. 눈물 나고. 아유 죄송합니다. 차에 세게 부딪힌 것 같지 않은데 지팡이는 90도로 심하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저 멀리 일이 안 풀리면 목격자로 나설 태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노인. 2인조일까요? 그런 그 자유공갈단 내지 보험 사기꾼들이 노리는 게 첫째, 밤에는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은 술 마신 게 있으니까 가서 협박하면 통하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정지선 지켜야 돼요. 정지선 지나서 섰다가 횡단보도 거기서 그 자유공갈단이 많이 있거든요. 살짝 대이면서 뒹구는 홀리우드 액션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방법 없어요. 단 하나 방법이 있죠. 그걸 찍어두면 돼요. 요새 있잖아요. 신이 준 선물. 블랙박스. 억울한 일, 황당하고 때로는 위험한 사고까지 모든 것이 블랙박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영상 제보